원주의 한 사회복지관에서 특별한 출판 기념회가 열렸습니다. 어르신들의 인생이 담긴 그림책을 선보이는 자리, 직접 만든 그림과 글이 한 권의 책으로 탄생했는데요. 어르신들의 그림책 제작 도전기를 소개합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의 5개의 메달을 안겨준 효자 종목 펜싱. 자랑스러운 국가대표 선수들의 뒤를 이을 펜싱 꿈나무들이 홍천 여자중학교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부지런한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는데요. 검을 쥔 손을 힘차게 앞으로 찌르며 꿈을 향해 전진하는 펜싱 소녀들을 만나봅니다. 서울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던 부부가 강릉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자를 이용한 독특한 메뉴를 개발해 손님들을 맞이하고 쉬는 날이면 부부가 함께 강릉 곳곳을 누비며 영상도 제작하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친구 같은 부부의 유쾌한 일상을 들여다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8월 9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수입니다. 네, 2020 도쿄올림픽 중계방송 관계로 2주 동안 쉬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명수 씨는 그동안 별일 없으셨죠? 네, 건강하게 잘 지내긴 했는데요. 아, 스튜디오가 사실 참 그립고 용석 씨도 많이 보고 싶었고 저에게는 2주가 참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저도 2주 동안 좀 푹 쉬면서 저녁 시간 실내에서 보내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가고 싶었거든요. 네.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폭염이 지속되면서 작년에 비해서 이 온열 질환자가 2배 넘게 증가했다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다행히 내일부터 더위가 한풀 꺾인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2주 만에 돌아온 만큼 더 유쾌하고 즐겁게 한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도 1시간 동안 시청자 소통 채널과 함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편하게 네.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남겨주세요. 네, 먼저 카카오톡 앱에 접속해 주시고요. 네. 친구 추가 강원 365 입력해 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시간 유튜브 라이밍 스트리밍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리고 오늘은 월요일이죠. 특별한 시청자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에 에서 뭐 김연경 선수, 안산 선수, 김재덕 선수, 황선우 선수까지 정말 많은 영웅들이 탄생을 했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삼행시의 주제는요. 히어로로 정해봤습니다. 히어로로 삼행시 지어서 카카오톡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요. 한 분 선정해서 가정용 가습기 보내드릴게요. 네. 많은 기대를 걸어보면서 생방송 강원 365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수 씨, 첫 소식을 전해드려볼까요? 네. 네. 첫 소식 만나볼게요. 용석 씨, 이런 네. 말이 있죠. 어떤 말이요? 도전에는 나이가 없다. 아, 예. 맞습니다. 70대가 된 유튜버분도 계시고요. 패러글라이딩에 도전한 100세 된 어르신도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에는 아니죠. 도전에는 나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을 한다라는 게 얼마나 설레고 즐거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어르신들 역시 새로운 도전을 펼치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어떤 분들일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인생은 책과 같다라는 말이 있죠. 행복도 있고 눈물도 있고 감동도 있고 때로는 반전까지. 한 사람의 인생만큼이나 이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어디 또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르신들의 인생에 담긴 아주 특별한 책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 책 속에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원주시에 위치한 한 사회복지관. 이곳에서 어르신들의 인생이 담긴 특별한 책을 만날 수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좋은 날인가 봐요. 네.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도 모여있고 네. 뭔가 풍족하게 해서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무슨 날인가요? 아, 저희 어르신들이 그림책을 만드셨거든요. 네 분의 어르신이 네 권의 그림책을 만들었는데요. 오늘 출판 기념회 하는 날입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그림책 만들기 프로젝트. 오늘은 어르신과 청년사회복지사가 함께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림책을 소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또 인생에 담긴
그림책이라고 하니까 정말 정말 기대가 되고 궁금해지는데요.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어린이들의 그 삶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6.25도 겪고 그 외에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이 될 수도 있고 기쁜 날, 슬픈 날 뭐 이랬는데 그런 우리 어른들의 삶을 한번 그림책으로 담아서 거기에 한번 글로 엮어보는 것들을 하면 우리 어르신들 나름대로 정말 보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또 어르신도 혼자만은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사 청년분들이 굉장히 바쁠지만 어른들 한 분 한 분의 그런 대화와 삶을 통해서 그걸 같이 작품을 만들어가는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같은 작품으로 하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의 그림책 도전기를 만나볼 시간인데요. 책이 완성되기까지 활동 모습이 공개되고 작품 소개가 이어집니다. 직접 만든 그림책, 시어머니와 나를 낭독하는 윤순자 어르신. 정선에서 원주로 시집와 편찮으신 시어머니를 보살피며 살아온 이야기를 책에 담았는데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녹두죽을 해드린 이야기, 병환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 3년 기도를 드린 이야기까지 윤순자 어르신에게 그림책은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에 진짜 기적이었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렇게 선생님들이 초대해줘가지고 이렇게 제가 작가가 됐다는 게 너무 믿겨지질 않습니다. 그림책 작가가 된 어머니에게 축하를 전하는 딸. 잊지 못할 오늘을 마음속에 그리고 사진 속에 담아봅니다. 나의 어머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이 나왔다. 저는 이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기분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어머님의 책이 나와서 오늘 출판 기념회를 했잖아요. 너무 좋았고요. 엄마가 밝은 모습이 너무 좋았고 엄마가 여기서 다니시면서 그림도 그리시고 개인관계도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림을 좀 못 그리신 분이셨는데 하나 차근차근 하시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어머니께 한 말씀 해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엄마 진짜 감사드리고 저 낳아주셔서 그리고 계시는 동안이라도 건강하시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겠습니다. 윤순자 어르신에 이어서 이번에는 정강욱 어르신의 그림책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팥죽 키우는 이야기를 담은 나는 꽃을 좋아해요. 손주 같은 청년사회복지사가 작품을 낭독하자 어르신도 청중들도 이야기에 빠져듭니다.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과 이제 좋은 추억을 쌓고자 싶었는데 이렇게 좋은 그림책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세월을 살아보지 않아서 그때라면 알 수 없는 그런 생생한 추억들을 또 그림책 속에 또 남겨주시고 또 그거를 저희가 또 생생하게 그 추억, 그 현장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시간이었습니다. 먼저 네 분 어르신의 그림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부족하지만 그 지도해드리는 교육에 열심히 참여해주시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어르신들께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이들의 도움으로 탄생한 그림책. 서로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결과물이 나올 줄 아셨을까요? 선생님들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같이 작업하시면서. 저도 어르신들 그림 도와드리면서 어르신들이 정말 하실 수 있을까 굉장히 내심 걱정이 됐었어요. 사람 그리는 거, 소품 그리는 거, 색칠하시는 거 아니면 뭐 본인들의 이야기는 다 하셨지만 그 장면을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연해 하시고 제가 생각해도 막연했는데 그 본인들이 겪은 일을 이렇게 장면을 그려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동적이었고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고 또 채색하는 부분도 뭐 할 때마다 이걸 무슨 색을 해야 되는지 너무 막연해 하셨는데 또 막상 색을 조금 도와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어르신들이 힘이 있으시더라고요. 직접 완성을 하시고 하실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았는데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더 열심히 이렇게 예,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옆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옆에서 볼 때도 느껴졌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어르신들의 그 열정도 배웠고 끝까지 하시는 모습 보고 예,
정말 깊이 있는 인생 배웠고요. 네. 더 앞으로 희망을 계속 발견하시면서 사시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그림책 작가가 될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서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걱정은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었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직접 쓰고 그리고 그림책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어르신들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해냈다는 성취감, 소통하는 즐거움까지 큰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주 하면 또 그림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곳입니다. 원주가 그림책 특화 도시잖아요. 그래서 또 이 사업이 또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 원주가 그림책 도시다 이런 말이 풍문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이런 밥상 공동체의 중요한 프로그램으로 이 복지사님을 매칭시켜서 이 할머니, 할아버님, 작가님을 만들어주신 이런 노력이 같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 모든 시민이 남녀노소 0세부터 100세까지 모든 시민이 자기 경험치를 그림책으로 표현하는 일상 예술을 즐기기 이게 잘 이루어져서 원주 시민 모두가 자신의 그림책을 갖는 그날까지 예, 일상예술 그림책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네, 어르신들이 직접 만든 이 그림책 다른 어떤 책보다도 더 의미있고 감동적이고 마음을 울리는 이유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온 세월과 또 인생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인생 보내시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네, 그림책을 그려주셨던 어르신들의 모습을 만나봤습니다. 짧은 그림책이라도 직접 책을 만든다는 게 엄청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직접 그림도 그리시고 글까지 쓰시고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큰 도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쉽지 않은 도전이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열정과 청년 사회복지사 그리고 강사분들의 도움을 통해서 정말 네. 특별한 그림책이 탄생을 한 건데요. 아, 정말 그야말로 서로에게 잊지 못할 그런 추억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이야기가 온전하게 들어가 있는 책을 만든다는 거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아져서 좀 더 성취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가져가시고 또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많아졌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계속해서 실시간 소통 채널 열려 있고요. 오늘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히어로, 자 히어로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가습기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어제 밤이었죠. 이 폐막식을 끝으로 2020 도쿄올림픽이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도 이 여운이 가시질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태극 전사들의 그 명장면이야 정말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거든요. 대부분 경기가 다 아름다웠지만 네. 특히 저는 그 여자 배구 엄청난 감동이 있었습니다. 엄청났죠. 거기 더해서 근대 5종 경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럼요. 예, 예. 너무너무 멋있었는데 저도 생각이 납니다. 그중에 네. 우리 대한민국 효자 종목 이라고 꼽을 수 있죠. 양궁과 펜싱에서도 활약이 대단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 강원도총에 소속되어 있는 선수가 네. 활약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더 기쁜 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앞으로도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을 펼칠 강원 전사들이라고 부를게요. 강원 전사들의 그 꿈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배들의 경기를 보면서 매일 홍천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후배 선수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 그 모습 살펴보러 함께 화면으로 가보시죠. 대한민국의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떠오른 펜싱. 2020 도쿄올림픽에서도 한국 펜싱이 메달 5개를 수확하며 국민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는데요. 그 영광을 이어갈 펜싱 꿈나무들이 있었으니 여름방학을 맞아 조용한 홍천 여자고등학교. 하지만 이곳 체육관에는 오늘도 홍천여중 펜싱부 학생들이 일찍부터 등교해 훈련 중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부터 운동을 했을 때부터 홍천여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20년이 넘는 전통 있는 학교이고요. 지금 현재 중학교 학생이 한 8명 정도 있어요. 긴 역사를 자랑하는 홍천여중 펜싱부. 셋,
비인기 종목이던 예전과 달리 최근엔 펜싱이 올림픽 효자 종목으로 급부상하면서 학생들의 꿈과 의욕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펜싱을 되게 굉장히 지금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기특한 게 아침 8시나 8시 30분에 와서 먼저 체육관의 문을 여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좀 더 제가 더 노력을 더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바른 동작을 익히기 위해 우선 장비 없이 맨손 훈련을 진행하는데요. 간단해 보이지만 계속 무릎을 구부리고 움직이기 때문에 하체에 상당한 힘이 필요한 운동입니다. 민첩함과 순발력은 펜싱의 생명. 집중해서 움직였더니 어휴, 실내인데 왜 이렇게 덥니? 에어컨아, 사랑한다. 체육 선생님의 제안으로 펜싱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키도 크고 다리도 길고 그래가지고 펜싱에 유리한 체격이어서 추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펜싱 코치님이 먼저 권유를 하셔서 한번 해보러 왔는데 언니들 게임 경기하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엄마가 미니 특공대 칼 사줬을 때 갖고 놀다가 그냥 관심이 생겨서 시작하게 됐어요. 우아하면서도 격렬한 스포츠 펜싱. 펜싱은 서양의 검술에서 유래한 스포츠로 이미 1896년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공식 종목으로 채택돼 전 세계가 오랜 시간 겨뤄온 역사 깊은 종목입니다. 펜싱에도 세부적으로 다양한 종목이 있다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종목은 풀러레인데요. 풀러레는 팔, 다리를 제외한 몸통만 찌를 수 있는 종목입니다. 풀러레처럼 찌르기로 점수를 내되 머리부터 발끝까지 공격이 가능한 에페. 그리고 상체 부위를 대상으로 찌르기뿐만 아니라 배기 공격까지 가능한 사브르. 각 종목의 특징을 알고 관전하면 더 재밌겠죠? 펜싱이 아시지만 유럽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유럽 선수들이 힘도 좋고 팔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신체 조건이 타고났는데 저희 한국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웨이트라든지 체력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외국 선수들 한 번 움직일 때 펜싱 선수 두 번을 움직여요. 발 펜싱이라고 해요. 유럽 선수들은 팔로만 이렇게 막 경기를 하거나 이러는데 저희는 다리로 스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거는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펜싱은 전용 경기복부터 도검까지 많은 장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인기 종목이던 시절엔 훈련 여건이 충분치 않아 선수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그리고 저희가 운동한 시절에 펜싱깔이 부러지면 저 묶어서 쓸 정도로 정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저희가 운동을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올림픽에서 보셨겠지만 선수들이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 이유가 요즘 그 대기업에서도 펜싱 후원을 굉장히 많이 해주고 있어요. 펜싱이 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에 그래서 올림픽에서도 한 5개의 메달이 나오지 않았나. 그럼 펜싱에는 어떤 장비들이 쓰일까요? 먼저 펜싱의 핵심인 검. 무기를 사용하는 스포츠라 위험해 보이지만 검의 손잡이 가드와 뭉툭한 끄트머리가 선수를 보호해줍니다. 스테인리스 강철로 짜여진 촘촘한 그물 마스크는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고요. 방탄복과 같은 케블라 소재의 펜싱복. 잘 미끄러지지 않는 펜싱화. 검을 쥔 손을 보호하는 가죽 장갑도 필수. 펜싱복 표면에는 압력 센서가 고르게 분포돼 있어 정확한 점수를 계산해줍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복장을 갖추고 나면 안심하고 찌르기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펜싱의 기본기를 배워볼까요?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찌르기, 찌르기. 저는 이제 왼손잡이여서 왼발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뒷다리를 해서 90도를 만들어줍니다. 어깨 넓이로 다리를 벌려준 다음에 이 상태에서 기마 자세로 그대로 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손은 이제 상대를 찌르기 위해서 앞으로 하고 뒷손은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뒷손을 올려줍니다. 번개야. 바람집으라. 마르세. 번개야. 바람집으라. 롱빼. 바람집으라. 팡트. 번개야. 이쯤에서 실전처럼 훈련을 해볼까요? 코치님의 알레 신호에 맞춰 공격 기회를 엿보는 두 선수. 나비처럼 다가가 벌처럼 쏘는 순간 와우, 득점 성공!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피스트 위에선 라이벌이라는 거. 야,
친구야, 어디 가니? 데카를 받아라. 야! 진지한 자세와 팽팽한 긴장감만큼은 올림픽 못지않습니다. 현재 목표는 제가 32강까지 나왔는데 32강을 넘어서 16강이 목표입니다. 다른 여러 사람들은 우상이 될 수 있는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요즘 학생들을 보면 꿈이 없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희 꿈을 향해서 또 열심히 운동하는 모습을 보면 좀 대견스럽고요. 또 흘린 땀만큼 헛되지 않도록 그 아이들을 지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도 모든 일을 할 때 성실함과 뭐 끈기도 있고 집중력 있게 펜싱을 배우고 즐기면서 운동을 한다면 진짜 앞으로 홍천에서 제일 잘하는 이제 펜싱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또 기대를 해봅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차게 검을 든 소녀들. 홍천여 중에 펜싱 꿈나무들은 오늘도 꿈을 향해 힘껏 팔을 뻗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많은 대회에서 활약해주길 기대할게요. 홍천여 중 펜싱부 알레! 사실 어렸을 때 뭐 태권도나 축구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해볼 수가 있는데 네. 펜싱은 아직까지 좀 낯선 종목일 수가 있거든요. 많이 대중화가 됐다고는 하지만 학생들에겐 여전히 낯선 종목 이 펜싱인데 여기에 도전했다는 것 자체가 좀 기특하네요. 네, 저는 네. 무엇보다 우리 코치님이 학생이셨을 때 홍천여 중에 펜싱부가 있었다라는 사실에 저는 네.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20년 전이면 정말 펜싱이 비인기 종목이었을 맞아요. 때인데 그렇게 열악했던 시절부터 이런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홍천 여중과 같은 학교가 있었기에 네. 지금의 대한민국 펜싱이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기특한 우리 학생들의 그 꿈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시청자 소통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와 댓글 기다리고 있습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통해서 댓글과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오늘 특별한 미션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 히어로로 삼행시 작성해서 카카오톡과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응모해 주시면요. 저희가 오늘 한 분 뽑아서 선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네. 앞서서 저희가 믹서 가습기라고 네. 말씀드렸는데 사실 정말 습한 요즘이잖아요. 네. 가정용 믹서기 한 분께 쏘도록 하겠습니다. 믹서기가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다음 소식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여수로 네. 떠나볼 텐데요. 요곡씨 네. 혹시 섬 여행 많이 해보셨어요? 섬 아일랜드 네, 섬. 네. 제가 사실은요 어렸을 때 네. 완전 어린 건 아니고 네, 네. 적당히 어렸을 때 네. 제주도에서 1년살이를 해봤습니다. 네, 오늘 정말요? 혹시 뭐 섬으로 떠나는 그런 여행인가요? 아니 정말 눈치는 정말 백단이세요. 눈치 정말 빠르신데 맞습니다. 네, 오늘 네. 섬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전라남도 남해안에 위치한 아주 작지만 아름다운 섬 계도로 떠나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하시죠. 여수의 365개의 섬 중에 계도를 여행한다고 하는데 저 계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걱정 마세요. 제가 섬 전문가입니다. 오늘 저만 따라오시면 섬 여행을 제대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빨로 유! 그럼 출발해볼까요? 출발! 듬직한 섬 전문가와 함께 계도의 자연과 문화, 맛과 멋을 찾아가는 여행 함께 가시죠. 여수 백야도항에서 뱃길로 20여 분, 푸른 바다 넘어 계도로 갑니다. 드디어 계도에 도착을 했나 봐요. 네, 여기가 계도입니다. 배를 타자마자 내리라고 합니까? 가깝죠. 몇 분 탔어요? 20분 타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섬린이들한테 추천하는 곳이 계도입니다. 가까워서?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나저나 섬 이름이 계도예요. 특이하죠? 네. 저기서 멀리서 봤을 때 개 귀가 쫑긋 천재봉과 봉화산이 솟아 있어서 개섬 그렇게 불렀다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어감이 안 좋았던지 이 주변의 섬들을 덮고 있다. 네. 그다음에 여수를 포근히 막아주고 있다 해서 덮을 개자를 써서 지금 계도가 되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계도가 간직한 섬 고유의 문화를 찾아서 여석마을로 가볼까요?
지금 우리가 걷고 있는 길이 벅수길이라는 이름을 가진 길이거든요. 벅수길? 예, 다리가 안 낮은 섬 중에서 유일하게 벅수를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요? 1921년에 네. 동네에 그때 전염병이 돌아서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고 그랬대요. 그래서 동네에서 마을의 평화, 안녕, 기원하면서 두 길을 세워서 올해 딱 100살 되신 할머니시고요. 할머니. 저쪽에 또 할아버지가 서로 금슬이 맞아요. 좋으신지 마주보고 계십니다. 벅수가 이 마을과 저 마을 경계 혹은 민간구역과 개도가 예전에 군사용 말을 키우던 목장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군사지역과 민간지역을 나누는 경계기도 했고요. 마을 주민들이 마을 공동제사를 지내던 그런 의식적인 장소이기도 한 거죠. 이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개도 사람들이 예전에 다니시던 길을 외지 사람들도 오면 같이 좀 걸을 수 있는 탐방로를 개도 사람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만들었어요. 사람길? 네. 벌써부터 입구인데도 이렇게 절경이 펼쳐졌어요. 그러네요. 여기가 푸른돌 해변, 청석포 해변이라고 불리우는 데인데요. 진짜 예뻐요. 네. 참 바다도 투명하고 네. 돌들도 반짝반짝. 특히 밤에 여기가 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개도 사람길에서 진짜 개도를 만나게 해주실 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기 벌써 왔네요. 영아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이고. 처음 뵙겠습니다. 개도까지. 개도 주민 김영호 씨와 함께 걸어보는 사람길 코스는 풍경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곳입니다. 경치가 계속 더 멋있어질 겁니다. 경치도 경치지만 이 끊임없이 귀에 들려오는 이 파도 소리가 너무 예뻐요. 하늘도 맑고 물도 맑고 예쁘네. 힘드시면 좀 잡아드릴까요? 아, 업어주세요. 업어주셔야죠. 아유, 그런 좀 무리. 가면서 업고 가기 어때요? 업고 가기. 아, 그럴까요? 두 분이 해서 진사람 저 업고 가기. 아. 야. 아.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를 버리시죠. 자. 자, 조금만 힘내시죠. 다 왔어요, 다 와. 아, 진짜. 아니, 계도로 오셨으면 이 정도는 보고 가셔야 돼요. 아. 개도 최고의 비경을 보기 위해 오르고 또 오르다 보니 마침내 도착한 정상. 눈앞에 펼쳐지는 다도회는 명불허전 풍경 맛집입니다. 귀암괴석 사이 작고 아담한 굴 보이시죠? 사람길의 명소 오동여굴입니다. 바람과 파도가 공들여 빚어낸 해안 절벽은 옥색 물감을 풀어놓은 듯한 바다와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죠. 누구라도 시인이 되고 화가가 될 만큼 촉촉한 감성이 살아나는 풍경입니다. 와, 선생님! 한국화 한 100점 나올 만한 그런 절경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비경이죠. 네. 여기 보시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금오도, 안도, 연도 쭉 저기 멀리 거문도까지 살짝 보일랑 말랑하고요. 저 뒤쪽에 또 나로도까지 네. 이게 또 개도 사람길을 기어이 올라온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옛날 옛날엔 이 길이 어떤 산책로의 의미보다 다른 의미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뗄감을 해서 나르던 길입니다. 어렸을 때 엄마 따라 와봤어요. 날 뗄감 구하러. 지키시고. 엄마가 이제 이렇게 배놓으면 옮기는. 네. 어쩌면 잊혀질 수도 있는 길이 네, 이렇게 네. 살아있는 것이 참 소중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경치도 너무 또 아름답고 네. 개도 주민들한테는 자랑거리죠. 개도 여행의 백미, 식탁 위에 펼쳐집니다. 앞으로 30년 뒤에 있을 제 칠순 잔치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이 칠순 잔치 같습니다. 칠순 상이군요. 야, 상이 진짜 정말 화려해요. 여름 무더위를 멀리 날려줄 새콤달콤 시원한 서대 물회를 시작으로 버터에 살짝 볶아 부드럽고 고소한 전복 버터구이. 과 전복의 컬래버레이션, 여름 보양식의 대명사, 전복 백수까지. 개도의 자연이 내어준 풍성한 식재료로 차려낸 섬마을 밥상. 그 맛은 상상 그 이상이겠죠.
진짜로 서대 살이 일반 다른 서대 살보다 훨씬 알차고 살 자체가 풍성해요. 와, 왜 이렇게 살이 달아요? 최근에 먹어본 것 중에 서대 살이 가장 부드러운 것 같아요. 진짜 부드러워. 우선은 그냥 한번 먹. 너무 맛있다. 어제 삼키기가 싫은데요? 게도가 또 이 전복 음식이 좋아서 또 전복 인심도 후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버터 뭐 생으로 찜으로 또 라면에다 퐁당 해가지고 또 이게 바로 게도의 인심. 게도 인심 아닙니까? 그렇죠. 왜 닭다리를 줘도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정도는 줘야지 닭다리 먹었다 얘기하지. 안 그렇습니까? 어디 가서 닭 먹었다 이야기 못 하겠네. 진짜 몸보신 제대로 하겠네요. 닭 맛에 바다 냄새가 있어요. 그러네요. 그래도 전복이 들어가서 그런가 봐요. 손목이 좀 아픕니다. 네, 여러분 아대차고 드셔야 돼요. 무름지기 전복구이는 통째로 먹어야 제맛. 계도의 푸른 바다가 내어준 아름다운 맛입니다. 바로 이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여행을 떠났는 게 아닐까요? 너무 맛있어. 여수에서, 제주에서 나고 자라면 맛이 그냥 필요 없어요. 드셔보셔야 돼요. 이번엔 계도 최고의 비경을 찾아 섬의 서쪽 바닷가 모전 몽돌 해변으로 갑니다. 동글동글 동그란 몽돌로 탁삭기에 나선 두 사람. 마치 오누이처럼 정겹네요. 몽돌 해변은 일출 맛집이기도 하고요. 캠퍼들에게도 인기 만점인 그야말로 계도의 핫플레이스랍니다. 파도와 밀당하며 걷다 보면 순수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갑니다. 요즘 물멍 많이 하시죠? 바라보기만 해도 더할 나위가 없네요. 여유와 낭만이 있는 힐링 스팟에서 아늑하고 포근한 해변의 정취를 만끽하는 시간. 남해의 보석 같은 섬이 안겨주는 선물입니다. 시간 지쳐 계시죠? 이 계도에 오시면 마치 선물과 같은 여행이 여러분들에게 힐링을 선물해 줄 겁니다. 저는요, 계도는 정말 특별한 매력 있는 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어떤 매력? 다른 섬들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비가 오거나 막 이러면 고립될 수도 있는데 맞습니다. 계도는 워낙에 또 가깝기 때문에 날씨가 계도 안 계도 들어올 수 있지라. 셋째야, 더운데 어떻게 지내? 요거 좀 저 휴가철에 우리 또 한번 뭉치자. 잘 저기 지내고 한번 만나서 우리 집에서 또 맛있는 백숙도 먹고 그러자. 언제나 강원도민과 365일 함께하는 생방송 강원 365입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용석 씨. 네. 세상에 하고 싶은 일 다 하면서 사는 사람 얼마나 있을까요? 모두가 다 그런 꿈을 꾸지만요. 네. 누구나 다 그런 삶을 살 순 없죠. 근데 젊고 어린 분들일수록요. 명수 씨가 말씀하신 그런 삶을 네. 동경하고 실제로 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궁금하긴 한데 과연 결과가 어땠을지 네. 좀 의구심이 들긴 합니다. 있을 것 같나요? 없을 것 같나요? 영도 씨. 글쎄요. 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게 편견이에요. 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산다고 해서 네. 남들 의식하지 않고 멋대로 산다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네네. 저희가 이야기했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분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래요? 저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인지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요즘 강릉을 찾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여름 관광객도 있고요. 일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그리고 귀촌하신 분들도 많은데요. 오늘 제가 만나볼 주인공은 도시를 떠나 강릉에 정착한 부부입니다. 어떤 사연이 있을지 또 궁금해지는데요.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아간 곳은 강릉시 연곡면의 바닷가 마을.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카페인데요. 이곳에 주인공 부부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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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제가 만나러 온 두 분이 정말 즐겁고 좀 독특하게 사신 데서 찾아왔거든요.
강릉에 내려오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강릉 내려온 지 정확하게 3년하고 3개월. 그러면 많은 도시 중에 네. 강릉을 선택하신 이유는 뭘까요? 예전에 제가 여행 다닐 때 군대 제대하고 바로 여행을 왔거든요. 근데 강릉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어요. 혼자 여행 다니면서 아 이런 데 살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었고 바로 강릉 오기 전에 고성 갔다가 고성부터 쭉 한번 타고 내려와 봤어요. 근데 역시 강릉 이쪽이 살기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연고가 전혀 없는 강릉이었지만 바다가 있고 산이 있고 공기가 좋은 동네라 용기를 낼 수 있었다는 부부. 함께 카페에서 일을 하며 낯선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내려오시기 전에 네네. 여행사를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여행사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제가 31살 때 이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욕구, 원래 그 피가 끓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전공했었는데 그림 쪽으로는 가기가 힘들고 사진을 하자 해서 태국 가서 또 사진사를 1년 하고 돌아와가지고 제가 바로 그냥 혼자 스타트업으로 여행사를 그거 제가 적어놓은 그 컨셉을 시작을 한 거죠. 하고 싶다 생각하면 늘 도전해왔다는 남편 박성돈 씨. 영어가 배우고 싶어 캐나다로 건너가 공부를 한 뒤에는 영어 강사로도 활약했었다고. 그런 그에게 카페는 또 다른 도전이 됐는데요. 강릉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지금 카페죠. 카페라고 봐야 되겠죠. 네. 디저트 카페. 네. 어떻게 이 디저트 카페를 하실 생각하신 거예요? 사실은 디저트 카페를 하는 게 아니고 전집을 하려고 했어요. 네? 전집. 전에 가는데도? 네, 전. 감자전, 메밀전. 네, 감자전, 메밀전. 강원도 키워드에 맞게. 근데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근데 이곳만의 또 특별한 메뉴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희 갈레트라는 메뉴인데요. 프랑스 요리예요. 갈레트? 네. 옛날에 이제 프랑스에서 이제 먹을 게 없을 때 메밀 반죽을 해서 그 위에다가 이제 영양가 있는 것들을 조합해서 싸 먹은 그런 뭐 우리나라에서 뭐 크레페?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에서 먹던 건데 우리나라에서 크레페? 네, 우리나라에서 요즘에 이제 갈레트라고는 안 하고 크레페라고 하면 더 조금 더 네. 음료는 이제 감자 쉐이크인데 이 아이디어는 저기 강릉의 유명한 옹시미집 사장님이 40년 하신 분이 야, 그거 괜찮겠는데? 그러더니 딱 아이디어 주신 거예요. 잠깐만요. 네.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네. 아, 네네네. 아, 성대모사. 강원도. 똑같이 했어요. 네. 그거 괜찮겠는데? 네. 강원도 강릉을 대표하는 재료를 활용한 음식을 개발하고자 노력한 부부. 메밀 반죽을 만든 뒤 그 위에 싱싱한 동해바다 문어를 토핑으로 올린답니다. 감자도 보이고요. 이것이 바로 감자 문어 갈레트. 이번엔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 감자 쉐이크인데요. 삶은 감자에 우유를 넣어 갈아줍니다. 그 위에 볶은 메밀을 사르륵. 오독오독 씹혀요. 야, 근데 진짜 맛있네요. 찐이죠. 이 감자 쉐이크가요, 여러분들. 진짜 감자 스프 같은데 스프의 감자의 고소한 맛과 그리고 쉐이크 특유의 그 고소 하고 또 시원한 맛이 같이 어우러지니까 이야. 일단 입에 들어가는 순간요 처음에는 꿀이 약간 달콤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 메밀도우의 특유의 그 쫄깃한 거 바삭한 식감이 딱 느껴지면서 안에 토핑이 씹히는데 치즈의 짭조름함과 햄의 그 특유의 향과 문어의 쫄깃함과 이 소스가 이 정말 뭐 하나 튀어나오는 게 없어요. 다 조화스럽게 정말 맛이 정말 조화스럽게 아니 그런데 이제 겨우 점심시간 헌데 문을 닫아버리네요. 사장님, 네. 어디서 나오신 거예요? 아니 해가 중천인데 벌써 문을 닫아요? 아 오늘 사실 쉬는 날인데 우리 촬영 오셔가지고 우리 쉬는 날 원래 유튜브 촬영 가거든요. 아 진짜요? 네. 맛집. 그럼 지금부터 촬영 가시는 거예요? 네. 이것도 재밌는 일이네요. 따라가봐야겠어요. 따라가보세요. 네. 저기 물가스 집이 있어요. 이게 알고 봤더니 이 부부 휴일엔 강릉을 비롯해 인근 지역을 소개하는 다양한 컨텐츠의 영상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청 친절하세요. 근데 지금 저희가 가야 되는 장칼국수 집이 여긴 거죠? 여기 이제. 여기. 네. 근데 친구가 오다가 전화 왔어요. 네. 야, 거기 전화 안 받는다고. 좀 불안해 지금. 아, 그 친구도 친절해. 엄청나요. 아, 네. 일단은 뭐 가보시죠, 뭐 그러면은. 정우분이지. 아, 이렇게 찍어야 되는구나. 아, 이쪽 감성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이쪽 감성은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현지인에게 추천받은 맛집에 무작정 찾아온 부부. 헌데 이게 웬일? 자, 잠겼어요. 다른 맛집으로 이동해 보는데요. 거기 불이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 저도 이런 처음인데 참 이게 또 가는 날이 장난이라고. 이게 또 이런 걸 또 내보내야 저희 또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이 아 일요일 아 월요일에 이렇게 쉽다. 그리고 네, 정보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얘네들이 아 고생해서 촬영하는구나. 아, 목표 달성은 못했지만 네네.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네네. 이제 강릉에 거주하신 지 3년 3개월 되셨다고 네네. 하셨어요. 네. 만족도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제가 와이프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길 다니다 보면은 그냥 문득 그래요. 와 우리 진짜 좋은 동네 사는구나. 나는 그 말을 자주 해요. 그죠 여보? 네? 근데 그게 뭐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음식도 그렇고 자연 풍광도 그렇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계획이 또 궁금합니다.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 일단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은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돈도 잘 벌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궁극적으로 이 강릉에서 지금 유튜브도 하고 뭐 식당도 하는데 이 좋은 활동을 해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너무 추상적이고 뻔한 얘기지만 정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리 아내분은 또 목표가 어떻게 되세요 앞으로? 네, 그 남편 도와서 열심히 애들 잘 키우고 강릉을 더 빛나게. 20대 시절 여행으로 시작된 강릉과의 인연. 이젠 부부의 삶의 보금자리가 됐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즐기면서 행복한 강릉살이 이어나가길 응원합니다. 일단 두 분을 네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절로 지어지는 게 맞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분들이시고 또 유쾌하신 네네. 분들인 것 같거든요. 저런 분들은 뭐 어딜 가도요 잘 적응하고 사실 그런 분들이에요. 그 특히 제가 부러웠던 건 말입니다. 이게 그 바닷가 근처에서 사는 산도 있지만 네. 무엇보다 그 일명 쿵짝. 쿵짝이 잘 맞는 짝이 바로 옆에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 부분은 네네. 정말 동감합니다. 네네. SNS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예.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강릉을 알 수 있도록 애써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더불어서 두 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거든요. 오늘 시청자 소통 채널로 도착한 사연과 그리고 삼행시 미션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사연이 네. 들어왔을까요? 자, 김정숙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림책 출판한 어르신들 대단합니다. 박수를 보내요. 짝짝짝. 아, 그럼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림책을 출간할 수 있도록 옆에서 강사분들도 도와주셨고요. 청년 사회복지가분들도 네네. 도와주셨거든요. 아무쪼록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저희도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그림책이라고 하지만 책 자체를 출간하는 게 네. 엄청난 일입니다. 그럼요. 네. 정말 그 도전에도 열정에도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사연이 계속 이어집니다. 강릉에서 귀촌하셔서 운영하시는 디저트 카페. 아, 강릉으로 귀촌해서 네. 운영하고 있는 디저트 카페 꼭 가봐야겠습니다. 자주 가는 영진 바닷가네요. 갈레트. 오늘 저희가 처음 접한 갈레트 먹으러 당장 떠나고 싶네요. 아, 저도 가고 싶네요. 바다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게 정말 최고의 힐링인데 저도 가고 싶습니다. 저희도 한번 휴가 때 한번 갔다 오는 걸로. 갈레트 먹으러?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지훈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면 된다던 박상영 선수의 뒤를 잇는 선수가 꼭 홍천 여중에서 네네. 나오기를 응원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홍천 여중에서 20년 전부터 팬신구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때부터 애써왔기 때문에 지금의 진짜 팬신구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앞으로도 저희 팬신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사연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자 김몽희님이 오랜만에 또 문자를 주셨습니다. 네. 강원 365가 안 나와서 그동안 엄청 섭섭했습니다. 아, 저희도 너무너무 섭섭했어요.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영석 씨? 염색하고 오셨네요. 아, 왜 대답을 안 하시고. 아, 보고 싶었어요. 네. 됐습니다. 예, 다음 삼행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삼행시를 우리 용석 씨가 알겠습니다. 소개를 해주시고요. 네. 제가 오늘 띄워드릴까요?
아, 네, 띄워주시고요. 명수 씨. 네. 제가 좋아합니다. 좋습니다. 아시죠? 예, 예. 이미 네. 끝났고요. 예. 띄워주세요. 히. 자, 히잡을 쓴 선수들도 수상 종목을 경기한 선수들도 국기 종목을 한 선수들도 어쨌든 최선을 다했던 도쿄올림픽. 로. 오늘부터 메달과 상관없이 모두 의미 있던 경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아, 정말 멋지네요. 진짜 아직도 그 여운이 가시질 않아서 이런 네. 삼행시가 오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지훈맘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자, 운 띄워드리겠습니다. 히. 희죽희죽 웃게 만들던 올림픽이었습니다. 어렵다던 높이뛰기며 근대 5종에서도 희망을 보았지요. 자, 로.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교훈을 다시 한번 알게 해준 선수들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김은정님 보내셨고요. 히. 자, 히들히들 뜨거운 여름 도보로 30분 직장 다니다 휴가 받았는데. 엄마 배고파요. 간식 주세요. 힐링은 무슨? 로. 자, 로망은 없고 허리 펼새가 없네요. 하루만이라도 진짜 휴가이고 싶다. 네, 이런 이 휴가가 사연. 맞을까요, 아닐까요? 애매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삼행시도 만나볼게요. 자, 삼행시 여기까지입니다. 아, 예. 그러면. 저희가 삼행시 어떤 분이 당첨이 됐는지 오늘 믹서기 받아가실 분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어떤 분인가요? 자, 김은정님 축하드립니다. 김은정님께서 휴가인지 아닌지 제가 궁금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 대신에 믹서기를 받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생방송 강원 삼리고 오랜만에 인사를 드렸죠. 네. 자, 명수 씨에게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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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자, 명수 씨는 뭐 강원도 우리 지역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안요. 자, 그렇다면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강원도 캐릭터가 있어요. 네, 네. 뭘까요, 명수 씨? 곰이곰이 이 쉬운 질문을 하신다고요? 맞잖아요. 정확합니다.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마스코트가 누굽니까? 곰이곰이의 아빠 엄마죠. 그렇죠. 수호랑 반담이었는데 새끼가 있어요. 인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범이곰이인데요. 우리 동네 캐릭터 대상에 작년에 이 범이곰이가 출품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신인상인 라이징상을 수상했는데 올해에도 출사표를 던졌다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요. 네. 올해는요. 최고 캐릭터 대상을 목표로 출전을 했습니다. 일단은 대상을 받으려면요. 용석 씨 네. 예선을 통과를 해야겠죠. 그렇죠. 예. 자, 예선을 통과한 20작품이 본선에서 겨루게 되거든요. 현재 온라인상에서 투표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네. 동네 캐릭터 홈페이지에서 투표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투표는 17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범이 곰이에게 투표를 해주시면요. 네. 그 후에 강원도청 홈페이지나 SNS 인증을 해주시면요. 추첨을 통해서 캐릭터 상품도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범이 곰이에게 많이 많이 네. 투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강원 36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E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한일전기에서 가정용 전자제품을 드립니다.